아침 먹으세요. 응. 나 붕어빵. 아, 제일 좋아하는 거. 드세요. 네. 아니 그래도 인터뷰 때문에 괜찮아. 아니 먹을 때 국밥 먹네. 너도 맛있게 먹는 거 먹방 해봐. 먹방인데 또 뭐나? 그러니까. 먹방인데 뭐나? 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밥 먹겠네 이거. 해 좀 지켜봐. 먹고 이거 배고프면 옆에 가서 또 먹고 막 그러는 거야. 먹방. 먹방도 꾸이꾸이 안 하지 뭐. 자, 아틀란타 오시니까 어떠세요? 아, 저는 처음에 몰랐는데 이번 주부터 이제 모임 나오면서부터 재미가 있구나. 원래 재미 없었는데. 원래 이제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제가 이제 좀 안정됐다 싶으니까 이제 이거 한 거거든요. 아. 진짜 지리도 모르고 이상한 사람이 까불면 안 되잖아요. 아, 나도 그래. 아틀란타 살기 좋죠. 하와이에서 왔어요. 네. 여기는 괌에서 오고 괌. 괌에서 오신다. 토니 형에서 나왔겠어. 토니 형 그래서 이제 토니 형님이랑 또 친척이지 원래 먼 친척 토니 형님하고. 토니 형님하고 어떻게 되지? 아 형수? 삼촌? 아 그렇게 되지. 친척이요. 아우 다들 복지 좋은 데 사시네. 그러니까 왜 좋은 데서 이런데 여기로 오냐?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도 재미가 있어요. 처음에는 좀 난 맨날 가는 데가 똑같아요. 아 그래요? 돈수백. 그다음에 여기. 그 때문에 딱 가면 다 알아요. 근데 사실 돈수백은 제가 그 전에 가본 데거든요. 네. 나머지 이제 여기도 그렇고 저번에 카페도 그렇고. 네. 다 처음 가. 아 처음 가. 어 처음 갔어요 여기. 네. 얼마나 계신 거예요? 8개월. 꽤 사셨네. 네. 그래도 친구가 없으세요 여기? 친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 아무도 네. 없고 여기. 이 친구랑 만나면 맨날 똑같은 거 먹어요. 사료 먹듯이. 사료. 다양한 걸 몰라요. 갈아 먹으면 하나 쫙 먹고. 그런 분들은 오래 사시더라고요. 아, 이게 몸에 받으니까. 네. 웬만한 독도 다 먹을 수 있어. 야, 네 몸에 맞지. 우리 몸은 안 간다니까. 결혼해야 될 거 아니야. 이씨. 아주 돼지 냄새가 그냥 돼지 국밥 냄새. 카톡으로 점심을 하면은 네. 장소는 얘기 안 해요. 시간만 얘기해요. 아, 이런 삐컷이 좋은데 참 카메라 계속 걸어놓고 돌려야겠네. 아마 오토바이도 같은 길로만 갈 걸? 어, 그렇지. 어, 맞아. 어디 막히면 못 가고 거기 기다렸다 뚫리든가 기다렸다가. 좀 아까 그 얘기하는 거야. 항상 가던 길로 갔는데 자전거 모임이 거기 있었던 걸 모르는 거야. 네. 뒤에 꽉 막혀가지고 다들 막 열받아갖고. 결국 막 나중에 막 빵빵빵빵하고 다 지나갔지. 아, 큰일 날 뻔했어. 제가 오토바이 안 탈 때는 타는 사람이 지나가긴 하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렇게 한국 사람끼리 같이 타는 줄은 몰랐거든요. 예. 아, 항상 이, 그러니까 예. 이게 많지 않아요. 어딜 가도 많지 않아요. 왜냐면 다른 주에서 하도 싸우고 깨져가지고 한국 사람이 딱 모여서 타는 데가 많지 않아요. 나중에 오토바이 팔고 난 뒤에도 오토바이 타는 사람 반가워가지고 창문 열고 서는 그런 사람들 많어. 아니 그게 희한하게 오토바이 타면 네. 이게 인종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어디 가든 이제 동질감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한테 가르쳐줬는데 처음에는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기억나지? 맞아. 이렇게 하는 걸 가르쳐주고 또 사람 다치지 말라고 종도 하잖아요. 네. 그 종이 밑에다 달아놔가지고. 근데 종을 왜 단다고 그거? 그거 저기 안전 조심하라 이런 게 일종의 미신 같은 거야. 그래서 종을 나도 달아놨거든. 근데 하필은 그걸 밑에다 안 보이는데 달은 거야. 부끄러우니까 야, 내가. 그렇게 보니까 나 차버 타는데 종이 달려 있는 거야. 그래서 뭐가 있지? 그거 떼버렸어. 그날 사고 날 뻔했어. 미끄러져갖고 차포 완전 돌았어 이렇게 넘어지진 않았는데 아파트 펌프 넘어가다 종이 날아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그게 미신이 난 그걸 몰랐으니까. 왜냐하면 나는 미신 이런 거 안 하는데 그냥 하나 사가 다른 거야. 옛날에 막 졸다 사고 나쁜다 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떨어져 날아가 버렸어. 미신 같은 게 많아. 조심하긴 해야지. 바이크 탈 때 그러면 사고 나신 적은 없으시고요? 많이 자빠진 건 많지. 타이어 새로 달아가지고 나오면서 사람들 쳐다보고 또 우리 일하는 친구가 제 차를 이렇게 몰고 가는데 샥 한번 틀려고 했는데 이게
타이가 새로 산 게 미끄러운 걸 모르는 거야. 뒤에 다른 거를 쫙 미끌려가지고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벌떡 일어났죠. 호랑님이 솟아요. 사람들 쳐다보고 있으니까 부끄러워가지고 괜찮냐고. 왜 이렇게 이름 많으세요? 끝까지 남아있는 게 우리 약간 까칠까칠했는데 너무 미끌미끌한데 세게 틀은 거예요. 이렇게 회사님이 그 밑에 이게 발을 바는데 크 소리 내는 거. 아까 저기 개구리 내고 무리했어. 특히 여름에 이렇게 차 쓰다 갔다 하잖아요. 네. 네. 이게 피곤하면은 차 같이 졸아요. 이렇게 아, 졸면서 쓰다 갔다 하다가 앞에 차 이렇게 가다가 클러치 풀고 이렇게 가는 길을 가면은 그 오토바이 라이트도 길도 잘 모르는 길인데 라이트 요즘 것처럼 뭐 이렇게 딱 옛날 라이트잖아요. 이게 약한데 가다 갑자기 길이 없어져요. 끊겼는데 모르는 게 가도 아, 안 보이네 진짜. 그래가지고는 아 죽을 뻔했어 진짜. 밖으로 나갔지 이렇게. 다행히 이게 평평한 돌발이었는데 거기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대로부터는 어떻게 하지 않아?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야명증 됐으니까 천천히 가면서 해들이 이렇게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아니 가끔 이렇게. 가다가 하여 이렇게 가면 사람들 이제 장거리 하다가 졸잖아. 그래서 램프가 나오는데 사람들 다 앞으로 가고 있는데 램프로 이렇게 가면서 풀로 쓱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존 거야 뒤에서. 존 사람도 되게 많아 오토바이 타다가. 장거리 운전 조심해. 이번에 오토바이 타고 밑에 가게 자리 보러 갔다가 올라오면서 얘기해줬나? 할리 두 명이 저 밑에서부터 올라온 거야. 가다가 이제 빠이빠이 하고 둘 똑같은 조끼를 입었는데 빠이빠이 하고 이렇게 가는데 엑시시 되게 급하게 꺾어지는 데거든. 이 사람은 그냥 가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가고 이 사람은 트는데 속도감이 없잖아. 이게 한참을 하고 그치. 왔으니까 꺾어지는데 못 털고 두근두근 흔들려 날아가더라고. 나도 가다가 저기 세워놓고 전화했지. 빨리 저게 지금 램프에 떨어졌다고. 근데 빠이빠이 한 사람은 그 사실도 모르고 가는 거야. 모르지 빠이빠이 했으니까. 내가 막 슬픈 거야. 이게 지 친구는 저기 가서 개구리 돼 있는데 내가 가볼 수도 없고 반대로 경찰에 신고했죠. 나 넘어졌다고. 근데 이제 풀밭이니까 다행이네. 그래도 뭐 심하면 뼈가 부러졌던지 그랬는데 이게 너도 알다시피 이게 울퉁불퉁한데 오토바이가 팍 써 거의. 그냥 가다가 이게 어디 쿡 박히면은 사람이 날아가. 빙글빙글빙글 돌면서 날아가 톡 때리더라고. 그걸 내가 아유. 근데 그래.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도 오토바이 사고 보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마음 아프지 아무래도. 그러니까 넘어지려면 슬라이드를 해 이렇게. 슬라이드. 그러면은 이게 이것만 까지는데 이게 앞쪽으로 이렇게 비포장은 푹 박히면 태권도 이런 거 하시는 분은 있어요. 그리고 가서 낙법을 준비해요. 낙법. 낙법. 매트가 있어야지. 여기 낙. 차에서 떨어졌어. 차에서 왜 떨어져? 이게 그 와이프 미니밴에 뚜껑 열고 안에 장비 꺼내다가 뒤로 빨리 뒤로 탁 끌려가지고 한 요거 높이 정도에서 공중에 떠가지고 아스팔트에 떨어졌지. 낙법 해가지고 머리는 안 다쳤는데 다행이네. 네. 낙법을 좀 배워둬야 돼요 이게. 예? 땅을 팍 쳐야지. 안 다친다고. 땅 치니까 이렇게 돼. 기어를 잘 입는 것도 괜찮지. 근데 그치, 너무 더우니까 할리 타는 사람도 기어 잘 안 하잖아 사실. 엔진 브레이크도 안 쓰나요 잘? 많이 쓰죠. 많이 쓰죠 엔진 브레이크. 최고 많이 쓰죠 엔진. 그게 제일 안전해요. 엔진 브레이크 잘 쓰네. 저번에 같이 오신 그 데이빗 형님이 코너에서 브레이크를 살짝 잡아야 된다고 계속 그러시더라면서 진짜 제 앞에 가는데 브레이크를 아무도 안 잡을 때도 계속 잡으시는 거예요. 뭔가 어디서 보고 오신 거야 이게. 잡아야 된다고. 그거는 아닌 것 같다고. 안 잡을수록 안 위험한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안 잡수 아니면 위험한데 뒤에 사람을 위해서 가끔 잡아주는 거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뒤에서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 커브. 근데 브레이크 불이 들어오면은 워닝 같은 거죠. 이게 커브다. 잡는 게 사실은 산에 갔을 때는 좀 좋은 버릇인 것 같아요. 제가 거의 에지까지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게 일단 도로 밖으로 나오면은 오토바이 미끌리는 거예요. 그죠? 그 커브에서는. 이거를 정신없이 타면서 딴 생각도 많이 했죠. 나는 멋있어 이러면서 아주 내가 상상하는 그 그림 있잖아요. 그 쓸데없는 생각하면서 빨리 탔는데 브레이크를 안 잡으면은 어느 순간에 커브할 때 이 끝까지 밀려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중간에 속도를 맞춰주고 안 하면은. 제가 그날 4번으로 갔는데 네. 1번, 2번, 3번은 이제 1번, 2번 브레이크 안 잡는 코스에서 네. 제 앞에 3번이 계속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제가 안 잡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씩 잡다 보니까 나중엔 습관적으로 하시는 건가. 저는 제가 좀 산만한 편이라 가지고 컬브를 한 20개 이상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딴 생각을 해.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을 벌써 딴 생각 하는 거예요. 나는 막 여유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위험한 게 이게 이제 커브에서 한 번 자칫 잘못하면은 맞아요. 제가 테일즈 오브 드래곤 갔다 오면서 느꼈던 게 네. 제가 마지막 한국에 네. 한계령을 네. 갔었거든요. 한계령. 오. 비슷해요. 어, 한계령. 거기도 이제 경사가 있는데 커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평지가 코너가 아니고 네. 경사 있는 커브라서 돌다 보면 막 부츠가 끌려요. 그 정도. 오, 심하네 경사가. 네, 경사가 심하니까. 거의 테일즈 오브 드래곤 같이. 그러니까 거기는 이렇게 가야 되니까 정신 깜빡 놓치면 옆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있는데 여기 누가 와? 근데 쳐다보고 싶어서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러고 있어야 돼.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가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맞아요. 이번에도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분명히 저쪽에서 뭐가 오는데 언제 보고 싶은데 이쪽으로 돌고 있어야 되니까. 맞아. 재밌는 일 진짜 많았어. 옛날에 바람 세게 부는 날 오토바이 타는데 이게 얼굴에 볼살이 있으니까 이게 작은 거를 머리에 맞춰서 쓰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큰 거를 하니까 딱 맞는데 이게 좀 흘렁흘렁했어요. 근데 바람이 진짜 세게 불었어요, 285에서. 근데 아시다시피 웬만한 바람에서는 이 크루저는 잘 흔들리진 않아요, 별로. 네, 이런 안 보여, 반 막혀. 머리가 이렇게 되면서. 근데 헬멧 딱 맞는 거 써야 돼. 이거 볼 끼는 거 괜찮아. 볼 차라리 끼는 게 낫지. 황당했어요. 머리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헬멧이 발이 돌아가서. 계속 돌이서 너무 큰 거. 또 바람 부니까 또. 근데 옛날에 바람 셌어 되게. 셀 때는 진짜 세. 진짜 세. 저는 이게 밀릴 줄 알았는데 이거는 별로 안 밀리는데 머리는 이렇게 밀리는 거 당해보셨죠? 바람 세게 불면 이게 너무 큰 거 사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신기한 게 저랑 오늘 처음 뵀는데 오토바이 얘기하니까 이렇게 웃고 떠드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지금 나이 어떻게 돼요 진짜? 저는 이제 용띠. 용띠면 어떻게 돼요? 76년생 어, 그러면 우린 73, 다 네. 셋 다. 아, 그러세요? 세 살 차이라네. 아, 그래, 나 제일 황당했었다가 이거 이 헬멧 쓰고 비가 너무 쏟아지는 거야, 진짜. 아, 저 해프 헬멧 이거? 방. 해프 헬멧 썼는데 문제는 저 멀리 다리가 있어요. 다리 밑에 갈려도 그 비 맞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숨을 못 쉬는 거야. 코로 모시잖아요. 네. 입 벌리니까 입안 물이 다. 비 오는 날 안 좋아. 아프메시도 그런 점. 진짜 네. 많이 오는 날에는. 아 맞아. 예. 다리 몇 가지만 빨리 가자 막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숨쉬할 수도 있어요. 아, 아 저거 넘어져 본 적 있어요? 오프로드에서? 오프로드는 아니고 산에서 한 번은 뚜렁이 맞은 적 있어. 팔 내렸는데 그게 없어. 없어 아무것도. 오 마이 갓. 물길 있잖아요. 뒤에 사람들이 엄청 놀랬죠. 저 말고 깜짝 같이 투어하시던 분이 임도라고 있잖아요. 네. 중간에 거기 투어를 갔는데 같이 쭉 가다가 이제 쉬는 시간에서 쉬었어요. 근데 이제 옆에 사이드 싹 내리고 이쪽 기대서 딱 내리는 순간 저는 이제 이쪽으로 뭐가 있나 한번 디뎠는데 거기가 이제 물 수로였어요. 수로. 수로를 밟은 거. 와. 그러니까 허공을 확 밟으니까. 그냥 넘어가죠. 예, 맞아요. 아, 헬멧이 살렸죠. 오, 다치진 않더라고요. 다행이네. 헬멧이 중요해요. 저속이니까 아무래도 네. 좀 낫지. 고속일 경우에는 개런티가 안 돼. 옆에 뒤에 계신 분들 엄청 놀라셔. 괜찮냐고. 넘어져 보니까 아까 쪽팔려서 그렇죠. 쪽팔림은 사실 저는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오토바이 세워보면 1초만에 세워요. 자전거 세우듯이 팍 세워가지고 빨리 시동 걸고 시동 걸리는 거 확인되면은 빨리 그 자리를 떠. 너무 막 걱정들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때 한번 저도 초창기에 이제 같이 아시는 분하고 이제 던킨 도넛으로 오토바이 타고 근데 제쿵을 한 거에서 그러더니 한 형이 아, 딴 데 가자고 창피하다고. 아이고 뭐가 창피해. 제 꿍한 거 처음에는 엄청 창피하고 맞아 그 빨리 세워야 될 것만 같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뭐 넘어 원래 누워 있는 거예요.